그러고 혹시 압니까? 홍자 씨가 하밀라 보이소 할 때 하밀라 같이 한 노이즈 있어. 자, 우리 경호팀 두 분이 서 계시긴 한데 질서를 저 두 분한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스스로가 좀 질서를 만들어 주시면서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린 엘리지의 공주 모실까요? 그녀의 이름은? 들리겠나? 그녀의 이름은? 박수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청송에서 오셨어요.
뭐라고요? 아버님 뭐라고요? 걸어서 갔다 오라고요? 네? 네, 아버지 술 드셨어요? 아, 그래요. 아버님 저도 사랑해요. 아무튼 저는 고령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미스트롯 후에 여기 고령에 한번 또 왔었거든요. 축제를 왔었는데 그때 그 온화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해요. 그게 지역마다 가면 이게 그 특유의 그 풍기는 게 있거든요. 어느 곳은 엄청 에너지가 넘치고, 근데 우리 고령은 뭔가 이 대가야 축제처럼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뭔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멋있기 그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진짜 고령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령. 감사합니다. 저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홍자도 최고예요. 풍선 엄청 많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이거 많이 찍어주세요. 홍자 왔다고 우리 고령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 노래 그 미스트롯 결승에서 불렀던 여기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우리 여러분 앉아서 해도 되고 서 계신 분들도 같이 따라하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올 때 여기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 설마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니죠? 고령 국민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잘하나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언제? 여기요 할 때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요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요 틀어주세요.
아, 고령 너무 좋다. 그쵸? 진짜 저도 사랑해요. 와, 진짜 뭔가 이 우리 고령 국민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고령이 얼마나 좋은지. 아, 매일매일 사셔서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우리 고령을 매일매일 이 정말 여기 앞에 제가 공연하고 있는 여기 앞에 경관이 정말 장관이에요. 근데 우리 고령은 곳곳이 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고령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물론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고령에 대한 사랑과 힐링의 이런 자연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령을 아름답게 계속 이어가 주신 우리 또 군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축제를 정말 열심히 열어주시고 계셨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고령 군수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홍자가 많이 많이 사랑하는 고령이 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지금 너무 바람도 선선하고 좋지 않아요? 좋죠? 그러면 우리 즉흥적으로 제가 홍자가 제안 한번 해볼게요. 저기 멀리 계신 분도 그렇고 뭔가 딱 5초만 눈 감고 우리 이 고령의 따뜻한 이 바람,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이런 자연을 좀 느껴보면 어떨까요? 좋죠? 안 좋아요? 그냥 넘어갈까? 이 별로? 좋아요? 자, 5초 세할릴 테니까 눈 감고 우리 모두 한번 이 자연을 한번 느껴봐요. 눈 감는다. 5, 4, 3, 2, 1. 눈 뜨세요. 헉! 여러분, 홍자가 더 예뻐 보이죠? 뭐 홍자 더 예뻐 보이죠? 단 5초인데도 우리 여러분들 진짜 뭔가 다시 앞이 다시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홍자의 신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노래가 지금 우리의 순간 같습니다. 제목이요, 화양연화라는 곡입니다. 네, 물론 이별의 아픔을 얘기한 거지만 그 순간이 화양연화, 그러니까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과 어떤 때로는 시련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그래도 우리 화양연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화양연화 한번 어떤가 들어봐 주실 거예요? 네. 신난 노래 아닌데도 들어주실 거예요? 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 노래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준 노래도 부를 거거든요. 메들리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 우리 여러분들이 또 잘 호응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화양연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괜찮아요? 여러분 이 노래 뭐라고 해요? 그렇죠. 하얀 연하의 하얀 사실은 행사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노래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고령 국민들 앞에서 부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머.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군대장님 인사하는데 이게 한 줄 내려와 있어서 얼른 불렀고. 아, 저는 박 터트린 줄 알았어요. 박 터트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박 터트리는 것만큼 박수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얀연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품격 있는 우리 고령 국민 여러분들 한 명도 안 갔어요. 진짜 품격 있다, 그쵸? 에? 품격 있다고요? 엘레강스하다, 그쵸? 마스크를 썼는데도 우리 고령 국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것 같아요. 에? 뭐라고요? 저기 또 술 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술 취한 사람들 상대 안 하면 안 돼요.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에? 아, 네. 저 잘생기셨어요, 취객분도. 잘생겼어요. 대단해.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하얀연화로 조금 뭔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잡은 것 같은데 다음 노래 뭐 하면 좋겠어요? 다음 노래 뭐 할 수 없는 당신이요? 사랑할 수 없는 당신? 떠날 수 없는 당신? 술이 들겠네. 우리 아버지 저도 사랑은 하는데 아버지 술 엄청 드시다. 그쵸, 이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농담인데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한 겁니다. 홍자를 떠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고령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 노래 좀 불러드리려고요. 뭐게요? 사랑참 불러올게요. 다가가면 더 멀어지.
드렸구나 우리 고령 국민 여러분들한테 홍자 귀가 안 좋아요. 뭐라고요?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앵콜 나왔죠? 진짜 마지막 곡인데 이번에는 정말 정말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우리 고령 국민이 만드는 공연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기를 뭘로 만든다? 나이트클럽으로 만든다. 준비됐습니까?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함성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중학교 후배예요. 우리 홍 대장이 내 중학교 후배라고. 내가 고령에서 돈 벌고 있으니까 청송 사람 안 그치요? 청송 안덕중학교 우리 후배. 어머 세상에 큰일 났다. 나도 저래 돼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 즐거운 생각.